우여곡절 끝에 탔던 인도 기차에서의 아침이 밝았다. 4시간만 더 가면 도착할 건데 몇 발 안 하시나요? 오늘의 목적지는 바라나시. 인도 여행에 있어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인도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한다. 바닥이 뭐야 이게? 지금 양변기 있는 화장실 왔는데 휴지 당연히 다 썼고 그냥 한번 닦고 해야겠어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아니 좀 눌린 걸로 봐서는 아우르바 같은 머리인 것 같은데? 아 물은 제대로 나오네요. 핸드소프트도 있습니다. 나름. 와 드디어 내렸다. 덥네. 아이고 세상에. 사실 여기가 아예 바라나시가 아니라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어떤 역인데 여기서 한 4-50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뭐 오토릭샤인가 뭐 시킨가 그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얼마든지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답변 받는 대로 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무튼 인도 기차역은 약간 이런 스트랍니다 여러분. 여기나 델리나 지금 사람 다 널브러져 있는 거 똑같네. 아무튼 툭툭이 찾아야 되는데 툭툭. Are you a tuk-tuk driver? I want to go like this area. Is it how much is it? 100. Oh, okay. 아니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도 4에서 500루피 부른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정가를 부르셔가지고 지랄 필요가 없어서 좋네. 델리보다는 탁 트인 분위기에 건물도 길도 큼직큼직한 것 같은 느낌이다. 뭔가 뉴델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비교적 쾌적했던 스리나거르에 있다 오니 정신이 없다. 오늘 33도라고. 33도의 날씨가 아닌데? 일단 숙소 근처인 고돌리아까지 왔고 사실 숙소가 여기서 또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되거든요. 툭툭 타고 숙소까지 안 간 이유는 좀 덥지만 여기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아무튼 부지런히 또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여기 뭐 분위기가 약간 빠르간지 확장판 같아. 네. 와 숙소 찾아가는 중인데 이런 골목이 색깔 되게 이쁘네. Oh, so that one. 오케이, thank you. 내처럼 헷갈리는 사람 많은갑다. 하나 지나쳐왔네. 아 진짜 인도 호스텔은 너무 찾기 힘들다. 저 위에 보일런가 모르겠네. 원숭이 표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게임하는 거. 와, 진짜 숨겨진 표시 찾아가지고 막 가는 거. 사람들 간판에 해놓으면 자기도 찾아가겠다. 낯선 골목을 지나 도착한 2,500원짜리 호스텔. 평점이 좋아서 왔건만 뭔가 느낌이 쎄하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Hiya. I'm booked for. Yeah. 리셉션 겁나 빡센데 있네. 7,000원 하는 숙소에 왔습니다. 베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제 베드도 똑같아요. 선풍기 있고 선반 같은 거 있고 꼽아놓을 수 있는 뭐 식갱이도 있고. 아 이거 정면이었구만. 이제 저렇게 시트랑 베개는 주는데 덮는 이불 안 주고 휴지도 없습니다. 예. 뷰는 대충 이런 식. 완전 슬럼가 뷰와 이거 뭐 이 정도면. 지금 그리고 문제점은 도배를 새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바닥에 먼지가 엄청납니다. 3박 예약했는데 벌써부터 도망가고 싶다. 이런 내 마음을 어찌 헤아렸는지 다음 편에선 정말 우연찮게 매우 좋은 숙소에서 지내게 되고요. 암튼 대충 짐 풀고 메인 코스가 있는 갠지스강으로 가보는데 가는 길이 엄청 복잡하다. 낮에 오면은 낭만적인데 밤에 오면 되게 좀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 너무 미로다 이거. 큰일 났네. 길을 못 찾겠네. 와.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나 이러면서. 구글맵도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사람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면 뭐 그 길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러면서. 지금 바라나시 36도. 아 귀찮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미로 같은 곳에서 우연히 한글로 적힌 카페도 가보고요. 일단 놀고 가자. 차다 차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한국인들 많이 모이는 데는 잘 안 가는데. 아 진짜 에어컨이 너무 절실해서 안 되겠다. Where are you going, man? 주수 카페 아니야? 주수 카페. 아니. 간식 냄새.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에 앉으세요. 아 안에요. 신발 보고. 신발 벗고요. 예 예. 아. 혼자예요? 네 혼자예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예. 와. 여기 앉아도 돼요. 이야 천국이다. 먼저보다 지금 많이 낫어요. 이게 나아진 거 같아요. 예. 이거보다 더 더. 야 미쳤다. 이 퀄리티 실화가. 비빔국수 시켰는데 아 세상에. 야 진짜 맛있다. 이 180 루피거든요. 뭐 인도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대로 차려 먹으려면 한 180, 200 뭐 이 정도 줘야 되니까 나쁘지 않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 진짜. 한식 파워 제대로 충전하고 나서는 다시 부지런히 걸어 겐지스 강에 도착. 야, 강가요. 어제 나오긴 나왔습니다. 와. 다 샤스와 매트 가트.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렵구만. 가트가 뭐 계단이라는 말이 있다던가. 그래가지고 바라나시에 이런 곳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가트라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보트 타가지고 막 투어도 하고 그런다는데. 사람들 말로는 다들 더럽다던데 그동안의 피드백 덕분인지 생각보다 정비가 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 여기서만 보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야 시원하겠다. 탁 트인 데서 보면 이런 모습. 파노라마 한 사발이 돌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막 음악 계속 연주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트 대기 타고 있고. 아 나도 수영하고 싶다. 재밌겠다. 나도 수영복 가지고 왔으면 저렇게 놀 텐데 진짜 좀 많이 아쉽네. 저기 한쪽에서는 저렇게 배도 만들고 계시고요. 이를 만들어서 뭘 대체 어디에 쓸란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걸 직관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네. 오, 여기가 에런스트. 이런저런 구경을 하며 한참을 걷다 보니 영상에서만 보던 유명한 화장터가 나왔다. 저기 지금 연기 막 피어오르는데 저기가 그 유명한 시체 태우는 그런 노식행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나무들 막 있고 저 나무로 시체를 태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도 급이 있다고 하는데 인도에도 이제 계급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나무를 쓰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돈 준 만큼 이제 태운다고 하는데 덜 태워지면 덜 태워진 만큼 그대로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 제 앞에 화장을 하고 계시는데 시체 타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되게 역한 냄새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무에 어떤 파우더를 뿌린다고 하네요. 좀 더 빨리 타고 냄새도 덜 나는 그런 파우더를 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역한 그런 냄새가 나도록 한다고 합니다. Yeah, you still keep going. What's the sound? Very very old person died. Family bring the body with the music. Come to see.
이제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장례 의식을 보고 나선 이따 저녁에 있는 유명한 의식을 보기 위해 잠시 대기하기로 했다. 180절이랍니다, 여러분. 약간 좀 동서양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Inside the door, same like this. Shiva Lingam. 오케이. 오. 아 진짜 여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그 집에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여기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가끔씩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이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드론 날려가지고 한번 보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야 뭔데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아무도 없더만 약간 파노라마 돌리면 이런 스틸. 아 저기서 이제 의식 같은 거 하나 보네. 저 노란색 동글동글동글 있는 거. 일단 7시에서 1시간 동안 행사 같은 거 한다는데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지금 다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도 똑같이 앉아서 기다리고. 아 근데 지금 아직 열이 덜 식어서 그런가 궁디 개 뜨겁다 진짜. 와. 지금 맷반석 위에 있는 달걀 같은 그런 느낌. 나중에는 궁디 까도 되겠다 야. 달걀. 그렇게 시작된 의식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또 저한테 말 거신 분이 이 사원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게 더 좋은 뷰를 볼 수 있다면서. 예.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